그쵸. 그쵸. 안녕, 나 주인공 됐어. 빨리 앉아. 몇 페이지겠어? 356페이지야? 저희 카메라 어떻게 찍혀요? 뭐라고? 저희 카메라 어떻게 찍혀요, 여기? 어떻게 나 찍혀? 손뼈 얼른 넣어. 계속 될게 해줘. 네. 그것을 떠있게 유지하게 해줘. 유지하게 해줘.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떠있을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해줘.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맞아요. 세미나 다음 누가 해? 당연히 형우죠. 네, 형우 준비되셨죠? 사이가 너무 좋네요, 우리가. 자, 파워치, 앨범, 잡고, 트와이스, 브라이즈, 주의해야 될 거 꾸며주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is, has. 그 다음에, play, air. 금요일날 거. 네. 걔 단어 어디 어디 거야? 어? 금요일날 또 걔 단어 어디 어디. 그럼 수업 나가봐야 알잖아. 나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수업 나가는 진도에 따라서 다시 조율하는 거야? 백! 다음 이거 꾸며주는 부분이었죠. 에어, 다음에 인사이드부터 엠파넌까지 가르치고 피치드, 라이즈이즈. 길네. 되게 길네. 되니? 아니요. 야, 너무 시간 잡아먹으면 진도 다 못 나가니까 얼른 얼른. 3개만 긁으면 돼요. 저기 이제 그거 다 체크했으면 그 다음 빨간 펜 들고 대기. 와, 간지러워가지고 실망. 어머니는 긁고 있니? 아, 내가 뇌가 너무 아팠는데. 아픈데 그걸 물펜으로 문지르면 나와져? 신기한 건데, 그 뭐야? 수술 같은 거야? 볼펜 뽑으니까 손을 문지르면 나아진다고 이런 건가? 자, 그럼 형 다시 제가 해볼게요. The hot air balloon has three parts. 여기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그렇지, 여기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다 괜찮아요. The basket? 바구니. 바구니. The burner? 버너. 버너가 뭐야? 그렇지, 불 켜는 거, 불이 나오는 곳. And the envelope. 그리고 기낭. 기낭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네요. The basket is the place. 그 가문이는 장소. 네, 가문이는 장소예요. Where passengers ride. 승객들. 그렇지, 해석 잘했어. 승객들이 타는. 이렇게 꾸며주는 해석해줬죠. 승객들이 타는. The burner is. 번호는 2세에서 끊었으면 해서 어떻게 된다고? 2다. 있다. 2다 아니었어. 있다 이야기했어. 근데 위치한다 괜찮아요. 위치한다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 번호는 혹은 가스통은 있어요 혹은 위치해요. Above the passengers head. 그렇지. 승객 한 명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복수명사였고 그 복수명사의 소유격이니까 apostrophe에서 끝났죠. 승객들의 머리 위쪽에 It produces a big rain. 큰 불꽃을 만들어내요. To hit the air. 공기를 잘구기 위한. 공기를 잘구기 위한. 공기를 덮이기 위한. The envelope is a colorful fabric bag. Envelope 다시 뭐였지? 기낭. 기낭. 기낭은 뭐래? 컬러풀. 다채로. 다채로운. 그렇지. 알았어, 빨리 지금 해주시면 돼요. 자, 기낭은 다채로운 fabric bag. fabric이 뭐야? 천. 천이겠지. 그럼 천으로 된 가방이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아, 천으로 만든 어떤 봉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That holds, that holds the hot air. 뭐 하는 가방이야?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그렇지, 뜨거운 공기를 잡아주는,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혹은 뜨거운 공기를 잡아주는. 저 보강할 때 저 소리 진짜 크게 들려요. 아, 보강제 소리? 그렇지. 보강한다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보강한다는 말이었어요. 보강한다는 요 보강한다는 말이었어요. 아, 보강한다는 말이었다고? 아니요. So, when the air? 공기, 이제 어디 있는 공기예요? Inside the envelope, 기낭 안에 있는 그 공기가 is heating. 달궈졌을 때 그렇지? 네.
자, 형사상 누가 해? 우리. 3, 2, 1. 의사. 뭐라고? 의사.
잡읍시다. Often the pilot can find the layer of air. 조종사는 종종 기구가 방향을 바꾸게 해주는 기구. 어디까지 바꾸는 거야? 나는 끊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태도 왜 자꾸 통으로 해석을 하지? 그거 어선 고치라고도 했어. 자, 정태도 조종사는 can find the layer of air. 기구가 방향. 어디가 can find it. 찾을 수 있어. 무한은 뭘 찾을 수 있어? 공기층. 그래, 공기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공기층이야? That will allow. 허용해주는. 뭘 허용해요? The balloon to change the change direction. 기구가 길을 바꾸는. 방향. 방향을 바꾸도록 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네. 다시 앞에서 터가면 어떻게 된다고? 종종 조종사는 공기층을 찾을 수 있어. 허용해주는. 기구가 방향을 바꾸도록. 순서 잘 바꿔놓으셔야 돼요. 자, on Sunday 이제. 때로는 가끔씩 the balloon may actually turn around. 기구가 실제로 뭐할지도 몰라? 기구가 실제로 공중에서. 공중에서 아직 전화 안 돼. 기구가 사실상 회전할 수도 있어. 회전할 수 있어. Turn around, 회전하다 빙빙 돌 수 있어요. 어디에서? In the air. 가장 흥미로운 스포츠들 중? 맞아, 서준이가 한 거야. 형들아, 얼른 해줄래? 가장 흥미로운
나셨어요. 됐지? 자, they say, 아, to enjoy. 즐기는. 그렇지, 즐기기에. They say, 요즘? 요즘, when a hot air balloon company provide 많은 열기구 회사가 제공한다. 아, 제공해주고 있어요. 뭘? Excellent safe flying experiences. 완벽한? 아, 훌륭하고? 훌륭하고 안전한? 안전한? 비행, 아니, 비행 경험을. 비행 비행 경험 맞아요. 근데 비행인데 여기서 갑자기 비행기 타는 거야? 아, 비행기 타고 막 그런 거 아니었어, 그치? 비행기 타는 거 전혀 아니었네요. 자, 그 다음에 There are a few tips. 몇 가지 팁이 있어? 몇 가지 조언들이 있어. 조언들. For enjoying a hot air balloon ride. 여기도 타는 것도 즐기는. 그렇지, 즐기는데 필요한도. 하지만. 원래는 이 하지만이 앞에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몇 가지 그 팁들의 조언들이 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성준아, 그 다음 누가해? 태민이요. 다시 또 밥 먹이야. 그 다음에 flight. 아하, 왜 이렇게 자꾸 잡음 들려? Experience, website, information, idea, balloon, 이거 어디지? Morning, evening, still, 이 순서가 왜 이상하게 돼 있지? 응? 잠이 좀 빠졌었는데. ABC 순서가 좀 다르게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엄청 빠르네. 다 했어? 이거 다 찾아야 되는데.
됐어? 잘하셨어요. 화진이 해라.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면 좋겠어, 태진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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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우요. 어, 알겠어요. 향우. 네. 그 다음에 up, rise, unstable. Also, 아하! 수다 떠는 거에 집중하시라고 선생님과 빨리 쫓아오는 거에 집중할 거. Get up, sky, recommended. 역강실 누구를? 역강실 시우쌤. 아, 시우쌤이야. 아, 그래, 저기 시우쌤 탈모할 수 있다는 거구나.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써있어요. 저 선생님한테 훔쳐대는 말이야, 저기요. 아, 그래요? 그렇게 써있어요, 저기. 어? 아니요. 아니, 그거 화 내시라고 애들이 막 그거 아기를 갖고 저거다.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야. 그 나쁜 짓이야. 제가 보셨어요? 어? 보셨어요? 보셨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저게 나서 별로 모르겠는데? 가만 피지 뭐 살려줘. 내 이름 옆에 욕 써놓은 새끼 있으면 난 가만 안 돼. 아, 저기 그거 있던데요. 제가 지운 거, 제가 지운 거 있던데요. 그 뭐라고요? 그 정화쌤 군인분. 정화쌤. 정화쌤 군인분이었어요. 있던데요. 군인이라고? 군인. 군인분이라고? 어디에? 저기 옆강이네. 옆강이시래? 제가 지웠어요. 뒤진다. 자! 한번 준비됐지? 네. During the day. 아니, 진짜 답이었어. 이놈아, 이 새끼야! 낮에. 어, 낮에, 낮 기간에 the temperature goes up.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지, 기온은 올라간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Since hot air rises.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네.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아. 됐어, since 월드 때문이라고 해석이 됐어. 그렇잖아. 자,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the balloon can be unstable. 그렇지, 공기는 아, 풍선이 아니라 여기서 풍선은 뭐라고? 열기구. 열기구겠죠. 열기구가 불안정할 수 있어. Also. 또한. 또한. 어, you need to remember. 기억해야 돼. 그렇지, 저 기억해야 돼. It can be quite colder. 이건 말고 꽤 추울 수 있다는 것을 날씨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꽤 추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In the sky. 제빵진들이 더 받아있는 것 같아. 하늘에서? 그렇지, 하늘에서. 꽤 추울 수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는 warm clothes are strongly recommended. 따뜻한 옷을 강력 추천해. 그렇지, 따뜻한 옷을 강력 추천해. 즉, 이것이 추천됩니다. 즉, 그 같이 뭐냐 따뜻한 옷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해주고 있죠. 형아, 그 다음 누구야? 경표 아닌 경표. 아, 경표. 아, 그냥 뜨시는 사람 있어. 자, air. I am to be true. Sky. Look down below. Relax to the saving. 이거 끝났잖아.
즐거움을 타는 걸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 너는 신나기도 할 거고 즐겁기도 할 거래요. Start saving. 인성 파탄 났죠? 자, Start saving. 뭘 시작할? 세이빙이 뭐야? 저축을 시작할. 그렇지, 저축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For a hot air balloon ride now.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 그렇지. 지금 이거 얼마 들어? 지금부터. 몰라. 몰라. 아, 그때 오늘 밥하고 그 그러면 운영부서 안 한 거 같은데. 뭘? 테스트 아, 그거 운영부서 안 했어? 네, 선생님 같이 안 했어. 아, 범죄도시 이해하는 사람. 떠오르기까지 안 했어. 떠오르기까지 못 봤다. 비포부터 안 했어. 범죄도시 1을 못 봤는데. 1은? 1을 봤어. 아이, 우리가 안 봐. 여기서부터 해야 돼? 네. 어. 아이, 우리가 안 봐. 지금 길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아, 나 그거 들었어. 아니, 그 아이 청룡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그냥 다른 뭐라던데? 그거 봤어. 그래서 막 귀 막고 음악에서 막 봤는데. 선생님. 근데 더 이상 이제 일 안 해도 평소에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어렵죠. 사실 근데 뭐 자기 꿈은 이제 조금 좌절되는 느낌이니까 예술가로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뭐 좌절감을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작권은 들어오잖아. 아 이거 그렇지. 저작권은 엄청 들어오겠지. 자 얘들아 다 같이 가볼까? Before부터 시작해볼게요. Before부터 Flight까지 AGM 역시 그다음 First AGM 체크 아웃 동사 아까 얘는 무슨 면이야? 명령은 그 다음에 The Company Safety Record 얘가 명사였지. 그 다음에 엔드가 연결한 게 또 뭐예요? The Pilot Experience라고 하는 명사가 연결됐지. 됐어? 그러면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 그 엔드 명사라고 하죠. 이게 전체가 다 뭐지? 전체가 다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겠다.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어? 어 이거 두 번째 거잖아. 어 이렇게 여기에서 저번에 누구까지 밖에 안 했대. 그래서 여기 before부터잖아. 그치? 어. 자 그 다음에 you you 뭐? you 좋아. you 어디요? 좋아 can visit 동사 the company's website 좋았어. 목적어 first information까지 AM 갈게요. 네, 6가 없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순서가 바뀌어 있었겠지? 그 다음에 B나 C, D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6가 있겠지? 바보들아? 아니면 끼워넣기잖아, 끼워넣기. 그럼 오른쪽 페이지에 있겠지? B 없고 C 없고 D 없고 어, 여기 있네. 에이. 다 보였어.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A. 가주어. 가주어는 해석한 나온다. 회사 많아. 가주어 나왔으면 뭐 찾아주라고 그랬지? 진주어 찾아요. 진주어 찾아요. 진주어 어디 있어요? 뒤에요. 뒤에 하죠. 정확하게 어디? 후요. 후부터 끝까지. 아니. 사실 끝까지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이 부분 전체 다 진주어예요. 와. 그럼 이제 공사 어게 아이디야. 우와. 뭐겠죠. 됐어? 그 다음에 요 진주어 사이에 있는 The early morning, AM, 월 접속사, 다음에 인부터 이브닝까지, 다시 AM, because, 접속사, the air, 주어, is, 동사, still, 뭐예요? 이거 형용사, 고유한, 정적인,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다. After times, AM, 됐어? 자, 그럼 because부터 끝까지 전체 무슨 뜻? 조건,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절입니다. 이유. 이유는 얘기 많이 했니? 정답 안 온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선생님 소리도 다 했을까? 얼른 해볼까? 아, 됐어? 뭐야, 그럼 얘 이유하고 있는 거야? 혜민이. 내신이야? 내신이야? 내신이야. 자신이 뭐? 자신이 못 낳는다고? 1절 맞아요. 1절 맞잖아요. 내신이 자신 못 낳는 거 맞지? 그게 누구예요? 내신이?
보자. 군가에 그 초록색 옷 입고 다니는 수영 안 나는 아저씨들 있잖아. 수영 안 나는 아저씨들. 항상 수영 안 나는 아저씨들. 뭔지 모르나 태민이? 자, 유링 분과 데이까지.
아예 IMG랑 뜻이 달라요? 아니요, 같아요. 뜻이 달라요, 같아요? 아니, 같아요. 뜻이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렇지, 같아요라고 얘기해줘야 돼. 내 마음대로 저 어쩌 세이브라고 고쳤어도? 네, 맞다. 그럼 똑같은 문장이다. 됐지? 다음에 골부터 끝까지 A야. 됐냐? 됐어, 됐어. 됐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라면을 먹어도 질리지 않고 평생 라면만을 연구하는
돈만은 좀 못 벌려. 뭐 돈이 꼭 돼야지 직업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시인이 직업인 사람들은 무조건 돈 잘 벌어? 작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냐? 쌤이 봤던 제일 특이했던 직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엘리게이터 헌터라는 직업이었어. 엘리게이터. 그거 밀렵꾼 아니에요? 밀렵꾼은 아니에요. 몰라, 밀렵꾼인지는 모르겠었는데 합법적으로 자기는 가서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수다 탈 때 만났던 아저씨인데 실제로 손가락도 없어, 몇 개씩. 양손 다 손가락이 다 다섯 개씩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으이야! 하는 거. 자, 다섯 개씩이 다 잘려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막 상처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사냥을 평생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밀렵꾼인데? 모르죠, 그건 그 나라의 정부에서 오케이 해줘가지고 합법적으로 사냥하는 거지. 왜냐면 실제로 사냥꾼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나라에서 오케이 잡아서 내 특정 마리스만큼 해주는 직업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그 아저씨가 무슨 직업일지 모르지. 근데 악어는 절대 사냥하지 말라는 그 뭐지? 왜? 악어는 고래가 아니라서 사냥이 불가능한 개체 희귀종까지는 아닌데? 멸종 희귀종은 아니잖아요. 엘리게이터나 엘리게이터 같은 것들은 사냥하면 안 된다고. 엘리게이터는 왜 사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악어 가죽으로 만든 명품 가방들이 나오고 명품 지갑들이 나오면 아예 그 명품 회사들이 원료를 얻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다 불법이야? 그럴 수는 없겠죠. 원료를 얻어야 되잖아요. 물론 윤리적으로 그렇게 썩 요즘은 더 이상 굳이 그런 가죽 제품을 써야 되느냐 라는 편이 더 많죠. 들어봤어요. 뭐? 독, 된독 추출. 아, 아 이렇게 머리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 뭐 불법이에요? 아니지 그것도 이제 약재로 만들려고 어 그 뭐 독을 뽑아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혈청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그 뱀에 급하게 물렸을 때 급하게 빨리 그 죽지 않게 해주는 어떤 약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다. 치료 되는 것도 없거든요. 사람 죽이면요? 아? 독으로 사람 죽이면요? 독으로 사람 죽이면 그건 이제 불법이겠지? 저희 할아버지도 뭐 마을에 사람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독사 잡아가지고 끓여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르시겠는데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래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직업들이 생기고 또 어떤 직업들이 살아날지는 아무도 몰라. 100년 전만 해도 컴퓨터랑 관련된 직업은 없었어. 와우. 어, 컴퓨터랑 관련된 직업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잘할 수 있으며 사회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고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읽고 아이디어상 이상적인 직업 선택을 위해 Keeping Mind 몰라요. Keeping Mind 뭐였어? 봅니다. 아마 동의해서 들었는데 그냥 파이브 선생님 단어지 줬어 안 줬어? 아 뭐지? 파이브 줬어 안 줬어? 봅니다. 줬잖아. 그리고 내가 그거 적어놓으라고 아니 붙여놓으라고 하지 않았냐? 파이브 내가 지난 시간에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 안 납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 선생님 그거 전화 받으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책장 앞에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지. 그냥 붙여놔. 파이브 뭔가 거기다 빨리 붙여놔 여기다가. 네. 자기꺼 빨리 꺼내가지고 파이브 여기 이거 지문 위쪽에다가 풀 한 줄로 붙여가지고 빨리 붙여놔 지금. 왜? 왜들 니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일부러 선생님이 그거 붙여놓으라고 하거든. 왜 안 붙여놔? 형표? 선생님 그 말 제가 50분 있냐? 없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아이씨 너 어디야 지금? 뭐하냐?
거리 앞으로 대화하고 있는 소매트를 빗가야 돼. 진짜 못 봤어. 나 빨리 벗어졌다고 한 사람 빨리 다시 흔들어. 엄마가 시간 전에 파이브를 못 받은 한 명밖에 없어? 두 명인데요. 두 명. 우리 파이브 우리 사람 가방 아까 준 거 붙였어? 자,
진정 and 접속사와 learn about. 그렇지. Special effect. 목적어, occasion. 이게 참 질문이 있어요. 나 and가 누구 연결했어? 동사. 동사. To learn about이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study라고 하는 동사를 연결했지. 무슨 연결? 연결 연결. 잠깐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e. Always. Dream about. 동사. Becoming a movie director. 목적을 봐. 맞아요. 그 다음에 someday. 이게 잘하셨어요. 자, 어학 같은 점치사기에 나와있을 때 투부정사의 형태로 쓸 수 있어 없어? 이 자리에 becoming 말고 to become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치사랑 충돌이 생겨서 이거 뭐야 이거는 쓸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읽겠냐? 네. 넘어간다. 네.
뭐였지? 시흥? 사역동사. 그렇지, 사역동사. 몇 형식 동사죠? 네, 사역동사 즉 5형식 동사. 또 사역동사 나오면 복잡한 부호자의 어떤 형태? 원형 부정사 형태. 수업 중에 했던 거 기억하셔야겠다. 여기 선생님? 됐어? 쉬운다? 아, 쓰리.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일곱 분들은 범죄자. 뭐? 아니. 전부 범죄자래요. 갑자기? 이 사진이요. 이거 누구야? 네. 어? 갑자기? 갑자기 봤는데. 자, finally. 에이야, 이제 오늘 졸렸구만. 오늘 힘들어하는구만. 캐머. 좋아. 하는데. 인사. 자, 캠퍼니. 좋아. 자, 이 캠퍼라는 역할은? 웃겨. 그렇지, 웃겨. 지금 회사 이름이 뭐예요? 이벤트. 그럼 Pictures라고 하는 거겠지? 보시기 Pictures. 자, Day. 좋아. Boat. 인사. The screenplay. 걱정어. For just $1. 이벤트. 그렇지. And. 걱정어. And there! 아예 접속사. Let. 접속사. Him. 걱정어. Direct the movie. 역시. 밴드 연결한 주제상 누구? 누구? 밴드가 누구 그랬어? 밴드 퀴즈 어디였어 내가? 아, 이 사람 커뮤니티 하는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 커뮤니티 하는 사람이에요? 네, 커뮤니티도 만들었어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자, 밴드 퀴즈 어디? 뒤에. 뒤에, 뒤에 뭐 있어? 동사. Let. 레슨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다. 렛이라고 동사 누군지를 말해줘야 하는 거야. 자꾸 동사, 동사 이런 거만 있으면 되겠냐? 렛이랑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누구랑 연결했어? 파운드. 파운드? 네. 아. 아. 파우트. 그렇지. 버그치 연결해주셨죠? 얘가 동사 1이었겠네. 무슨 연결? 경렬 연결이다. 이렇게 또 참아주셔야겠지. 자, 한 개 더. 자, 렛.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그러니까 복잡해 부어 자리 누구? 원형 부정사. 5형식 사용 동사였죠. 필기하셔야겠지. 이 새끼를 자꾸 못때려. 아, 자, 뒤에 필기하고 있습니다. 개구라 치지 마라. 네, 터미네이터. 좋아. 좋아. 형은 자꾸 졸립잖아? 로이스 파데카 흥미를 아주 못 가지고 있어. 아니야, 눈이 슬슬 풀려가고 있어. 저거 다 같이 쓰고 올게요. 자, 워즈! 자, 저 진짜 바쁘다. 그놈의 배는 맨날 아파, 진짜. 오늘 한 번만 가봤는데. 박스 오피스 힛? ADM. 와! 우와! 앤드! 진짜. 카메라! 좋아. 메이? 진짜. 히스토리! 뭐? Come true. 오씨. 이게 어떤 새끼야? 아, 누구야? 이런 놈이요. 자, 저거. 또 주의해야 될 거 뭐야? 메이드. 메이드의 사역동사. 몇 장식 동사? 5형식 동사. 네, 5형식 사역동사니까. 뭔가 원형만을 사용. 네, Come true라고 하는 원형 나와 있죠. 안녕, 안녕.